앞으로 연료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 이 물이 그 해답이 될 테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키워드로 투자의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키사이트 손현정입니다. 최근엔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번 키워드는 수소법입니다. 지난 4일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 불리는 수소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국내 수소발전 산업 성장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수소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세계는 친환경이라는 트렌드로 각종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래세 자산운용 상품으로는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 ETF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데요. 태양광, 풍력, 수력, 수소에너지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경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 수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